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기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적은 지난 수십 세기 동안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적인 사고를 앞세우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안 믿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난 게 아니야. 과학자들은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되고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적들을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고 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게 많아요.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냥 당연시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표적들이 나와요. 은사주자들이 아주 환호하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역사는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차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무슨 책이죠? 역사책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건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시는 거야, 넌 믿어야 돼, 제발 믿어줘, 이런 식으로 성경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책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역사책인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책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인 것들이다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또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무조건 아 믿지 못할 내용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고집스러운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의 부재는 곧 부재의 증거이다. 증거의 부재는 곧 부재의 증거이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없으면 그건 원래 없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걸 증거대봐. 너가 봤어? 증거 못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야. 일어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몰아가는 거예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아니란 뜻이죠. 자, 이런 근거로 그들은 성경을 오류투성이, 신화, 꾸며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야 라고 전제를 깔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유치하고 편협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관련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구분되는 세 단어가 등장해요. 우선 이적들이 있죠. Wonders라고 합니다. 이적들. 그리고 표적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표적들, signs. 그 다음에 기적들, miracles.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정의는 좀 달라요.
우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놀랍고 경이로운 일.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은 다 이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보통 우리가 간판도 사인 거죠. 사인. 간판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아, 이 집은 뭘 판다, 뭘 이제 취급하는 가게다, 이런 걸 보여주죠. 아, 이건 중국집이야, 아, 이건 한식집이야. 어떤 간판, 뭔가를 보여줘요. 무언가에 대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도구 같은 것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였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간판과 같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표적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유를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간판과 같은 도구가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은 기적들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치유의 표적 같은 경우는 기적을 통해 나타난 표적이에요. 그런데 무지개, 무지개도 표적이지만 무지개는 기적이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자, 근데 무지개는 뭘 보여줬습니까? 앞으로는 전 지구를 물로 멸망하지 않을게.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어요. 할례도 표적이지만 기적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표적이었죠, 할례는.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꼭 표적이라고 해서 기적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도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에요. 뭘 보여주는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교도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 기적은 상위 세계의 법칙이 하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이 세계보다 좀 높은 상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법칙이 하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상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상위 세계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면에 하위 세계의 법칙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법칙입니다. 자, 자연 세계의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은 모든 물질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땅으로 안 떨어지고 얘가 위로 솟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못합니다.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사는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현재 같은 시간대를 함께 살아가죠.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마음이 막 급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먼저 시간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좀 늦게 갈게, 너 먼저 가,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서 그럴 순 없어요. 모두 다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분이 과거에 이 땅에 나타나서 33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다가 먼 훗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 땅에 사라져버린 내용이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이 상위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과학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기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 한 분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며 확인해 본 적도 없지만 믿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공간적으로도 영원이라는 장소에 거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시제가 무색해요. 그분 앞에는 시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로 확증되신 분이세요. 여기에는 어떤 논쟁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가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예요. 과연 그 마음에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 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수용할 마음이 없으면 초림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틈만 나면 예수님께 와서 이 표적들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동안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또 한 가지, 요나의 표적만 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나를 거부하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거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넘어온 것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과연 올바른가?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옳이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지상 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도 남겨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왜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약 40여 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기적은 자연현상을 통제하는 기적이었어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표적 그 이상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란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고 복종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직 그때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아직 몰랐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신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복종할 수 있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마땅히 복종해야 되지. 바람, 물, 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손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태풍이 와보세요. 홍수가 나보세요. 산불이 나봐요. 다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셨죠. 질병에 대해서도 능력을 행사하셨죠. 이 성경에는 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해 치유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잖아요. 기적이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원래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잠들어 있던 것이야. 그냥 기절해 있던 것이야. 그걸 깨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살이 썩는 냄새 난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은 표적이면서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옮겨졌다가 3일 후에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시 십자가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무덤 안에 시원한 냉기로 인해 생기를 되찾은 것이야.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몸에 외상 쇼크를 일으킬 만큼의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크를 일으킨 사람을 처치할 때는 몸을 차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원한 냉기를 쏘이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담요를 덮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무덤의 시원한 냉기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특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죽은 몸에 그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 사용했던 그 향료는요, 독성을 지닌 독소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더욱이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데 익숙해 있던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십자가 처형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의 몸이 너무 오랫동안 아래로 처져 있었다면 그는 질식사했을 것입니다. 기절하셨다면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거예요. 기절했으면 그냥 바로 체중이 쏠리니까 그냥 질식사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분의 심장이 관통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처를 입으신 상태에서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양보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생기를 되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의 몸은 이미 매를 맞아서 여기저기 찢겨져 있죠. 또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라서 모든 뼈들이 탈구가 돼버렸죠. 그분의 얼굴은 심하게 맞아서 알아볼 수 없죠. 수염도 뽑혔죠. 머리에는 가시멸렬이 박혀있죠. 그분의 손과 발에는 구멍이 나있죠. 그분의 옆구리에는 상처가 벌어져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돌을 굴러 치울 수 있겠어요? 그런 힘이 남아 돌겠습니까? 또한 바로 그날 엠마오로 걸어가실 그 힘조차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한들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모습이 되겠어요? 오히려 패배자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비춰지셨겠죠.
이처럼 성경을 믿지 않거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수정하고 변개시키고 또 거짓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사용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또 빵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두리를 남기셨죠. 또 빵 일곱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두리를 남기셨죠. 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얼음 조각과 얼음 조각을 조심스럽게 건너뛴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20년 넘게 갈릴리 바다에서 일해온 직업 어부 베드로가 그게 얼음 조각인지 바닷물인지 그것도 구분 못할까요? 더구나 당시에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얼음 조각에 다른 얼음 조각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얕은 곳을 건너가신 거라고 얘기해요. 얕은 곳. 그래서 물이 약간 흥건하게 젖어있는 그런 땅을 지나갔다. 그럼 더 이상해져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거든요. 땅속으로 갑자기 파고 들어갔나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찾으셨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은 소위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현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두 다 거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직 믿지 않는 그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기적들을 믿지 못할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적의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출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38가지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자연계의 법칙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인생에서 이런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인시켜주는 신임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에요. 기적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기적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올바른가?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흉내내는, 빙자하는 시대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들린 은사주의 목사들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은사주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성경은 불의의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은사주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요, 기적과 치유를 본격적으로 이들이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 무렵에 여자 목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캐더린 쿨만이에요. 이 여인은 병을 고치는 치유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인은 설교 도중에 몇몇 교인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한 신유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녀는 집회 때마다 오르간 전주곡이 끝난 다음에 파랑색이나 하얀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기립하게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캐더린 쿨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로 인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게 되면 감정을 고조시키는 악기 연주와 함께 기대감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 그 틈을 타서 캐더린 쿨만은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위쪽 발코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의 암이 방금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17번째 줄에 있는 소녀도 폐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소위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녀는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 모두 바닥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마귀적인 쇼가 벌어지는 것이죠. 1994년에는 랜디 클라크라는 거짓 목사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토론토 축복, 토론토 블레싱이라 불리는 비냐드 현상, 그러니까 이 거룩한 웃음 운동, 은사주자들이 집회 기간 동안에 막 웃어요, 배꼽 잡고.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몸의 진동과 떨림, 거꾸러지는 현상, 또 소위 입신이라고 그래갖고 성령 안에서 죽는 현상, 술에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는 것, 경련을 일으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낄낄거리며 웃거나 흐느껴 우는 모습, 비명을 지르고 씩씩거리는 모습,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나귀나 사자, 암탉, 개, 돼지 등의 짐승들의 소리를 막 내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의 집회에서는 소위 양탄자 시간, 양탄자 시간이 있어요. 여기 양탄자 쭉 깔려 있는데 이 양탄자 시간에는요 그 교인들이 이 푹신한 양탄자 위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져서 몇 시간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성령 안에서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 성령 침례를 불침례라고 오인하는 은사주의 사기꾼들은 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을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심지어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에서는 아예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죠. 실제로 시중에는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불 받는 방법, 이런 책도 있어요. CCM 중에는 제목이 불이야 성령의 불,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고 불을 달라는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곧바로 응답돼서 벼락이 그 집회장에서 떨어져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불을 거두어 주소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기도를 안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큰 사기꾼 베니인이 있죠. 지금도 살아있죠. 그런 집회 때마다 소위 장풍을 날리는 거 유명하죠. 그가 팔 한 번 크게 휘두르거나 양복 겉옷을 벗어서 한 번만 휘둘러도 맨 앞줄에서 20번째 줄까지는 다 넘어져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종종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서약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심장병을 오늘 밤 즉시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MBC 방송국 데이트라인 프로그램과의 한 인터뷰에서 베니히는 자신의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라 했어요. 연간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6천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100만 달러, 약 11억 3천만 원이 넘는 액수예요. 그의 집은요, 태평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은 7개의 방과 8개의 목욕탕, 1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요. 초호화 대저택입니다. 그런 저택은 새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집회가 있을 때마다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유지비만 해도 1년에 약 17억 원.
각 지역과 국가를 돌아다닐 때 최고급 호텔에서만 머뭅니다. 그 비용이 하룻밤에 113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짓 은사로 사기쳐서 돈을 번 조용기나 김기동이나 이초석이나 윤석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은사주의 목사들의 실체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자들로서 자칭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수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을 못 고치는 날에는 병자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지 않고서도 치유하신 적이 많죠. 병자 당사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 사기꾼들은요, 이 말씀을 늘 인용하면서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정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은사주자들을 한강으로 데려가서 물을 건너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건너셨으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은사주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슬쩍 피해가죠. 오늘 설교 본문을 비롯해서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은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표적을 봐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들임을 아셔야 돼요. 특히 그러한 표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 사도들에게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받지 못한 표적들이 주어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적들 안 그랬습니다. 목사의 표적들 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참으로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올바른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 교회 시대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고 또 손으로 직접 주님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는 그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66권으로 주신 이 한 권의 성경책,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고 소망하는 자세,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철회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복음서나 구약성경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시면 과연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은사주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구약에서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보면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에 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침묵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적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신임장임을 감안하면
사실 오늘날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기적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역사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적에 의한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고 눈으로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표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시대는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좀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믿는 성도에게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더랬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믿음만 있으면 기적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신비를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신비. 신비죠. 어떻게 믿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비죠. 신비. 그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철회하는 순간 진정한 기적도 철회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영원한 불길로 던져져야 할 한 명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던 성도가 죄를 중단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매번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적이 나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전달되는 복음과 진리로 옆에 있는 어떤 죄인이나 성도 안에 일어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말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자, 기도의 응답은 이 시대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환상이나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무릎 꿇는 그 기도에 기적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이룬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1초에 평균 3명씩 죽어가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시시각각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천만 명에 육박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세상 교회들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약지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 기적입니다. 참된 신약지역교회인 성경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들, 특히 월 1,000명씩 구령하는 구령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구령한 사람들 얘기했지만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해드린 것뿐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200권 이상의 주옥 같은 교리서적들 그리고 진리의 서적들, 말씀 모자라게 나온 여러 가지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에요. 킹제임 성경 신학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양성된 인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경 연설을 통해서 진리의 지시로 성장해온 2,600명 이상의 열매들, 역시 기적입니다.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단 한 달도 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글들은 누가 쓰는 것이며 누가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11개의 지역교회들이 수행하는 사역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언어가 약 6,000개예요. 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 또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28개.
로마자나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순수하게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는 6개 국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자, 오늘날 현 시대에 바른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미국이 있고 독일도 껴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나라로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대열에서 바른 성경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우리는 더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참다운 말씀과 참다운 복음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개혁의 불길을 일으킬 그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일꾼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더 어떤 것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앉아 계시고 왜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왜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최종 권위로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 외에는 답을 스스로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모른 채 내가 왜 이 교회에 앉아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처사예요. 최고로 명예로운 군인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군인의 대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지시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한가한 시간이나 주말에 남는 시간을 또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시간들을 바치려는 그런 성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십시오.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일하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기적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 성경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또 다른 기적을 낳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직장 다니는 것 그리고 대학 다니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진리를 증거하든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든지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금세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 더더욱 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실천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